추천 우덕.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다. 어머 사모님,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와, 진짜 왕자님이랑 공주님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린 수려한 외모로 사랑받았다. 오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는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단 말이야. 피곤해. 난 방으로 들어갈게. 왕자한테 어울리는 건 공주밖엔 없으니까. 그런데 오빠는 그게 싫었던 것 같다. 어마어마하네. 여기가 왕자네 집이구나. 아, 본인 확인 사인 부탁드려요. 이건 영국으로부터 온 국제편지잖아? 그럼 최공주? 최왕자네 본가에 초대받았다고? 내 이름은 김푸딩. 나는 지금 영국에 있다. 김푸딩, 여기야! 이 여자애는 최공주, 최왕자의 쌍둥이 여동생이라고 한다. 어, 익숙한 풍경이네. 어디 봐! 응? 아, 정원이 예뻐서 보고 있었어. 이거 입어! 이런 걸 입으라고? 너가 우리 오빠한테 걸맞는 인물인지 시험해볼 거야! 관례로 초대한 거라며. 그보다 왕자는 어딨어? 우리 부모님 유럽으로 출장 가셔서 한계시거든. 오빠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내가 이 저택의 주인이야. 완전 억지래. 내가 잘하는 건 아빠한테 배운 디저트 만들기밖에 없어. 이걸 다 너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잖아! 김푸딩도 꿈이 파티시에야? 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특히 하나는 인정해 줄게. 어쩌다 보니 최공주한테 인정을 받았다. 왕자네 집에서 공주와 여름방학을 보내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여여! 너 인멸 봤어?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아, 대박! SNS 스타 등장! 연민트랑 완전 잘 어울리겠는데? 아... 민트... 오랜만인데 이런 식으로 엮이다니... 푸딩이가 불편할 것 같은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엮는 거 그만해줄래? 민트도 이제 아이돌이니까 이성이랑 엮이는 건 곤란하겠지? 푸딩아, 이렇게 같이 하교하는 거 오랜만이네. 아까 말이야. 저 여자 누구야? 못생긴 게! 윤민트, 네가 감히 팬들을 배신해? 두고 봐! 이게 뭐야? 민트랑 나랑 스캔들이라니.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잖아. SNS 스타와 아이돌의 은밀한 꼬냥 엔터테인먼트 스위치 윤민트 스캔들? 윤민트, 설명해보세요. 아이돌의 이성 접촉은 연예계에서 금기일 텐데